저는 경영대학 교수이고요. 그 안에서도 마케팅 교수입니다. 마케팅 교수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게그 마케팅이 두 분야입니다. 같은 그룹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한 분야는 좀 경제학 이런 수학 배경으로 연구하시는 그런 그 마케팅 교수님이 계시고요. 왜냐하면 경영학이라는 것은 applied science이기 때문에 applied 응용학문이라는 건 basic science를 뭐 하나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저희 마케팅 교수들 중에서는 주로 경제학, 수리학 기반으로 연구를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이 계신가 하면 저같이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기반으로 해서 연구하는 두 부류로 좀 나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둘이 베이직 사이언스, 둘이 쓰는 언어가 아예 다른 거죠. 그리고 어프로치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한 그룹 안에 있지만 두좀 이질적인 그룹이 마케팅 그룹에는 들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마케팅 경영대 내에서도 왜냐하면 경영학을 하는데 경영대를 출신인데요. 제가 학부가 경영대에는 뭐 재무, 회계, 마케팅, 인사 조직 뭐 이렇게 다양한 전략 이런 분야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저는 그 분야들 내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마케팅 쪽으로 간 것이 싫어하는 제가 잘 이렇게 흥미가 끌리지 않는 학문 영역부터 쳐냈던 것 같아요. 뭐 회계, 재무 이렇게 걸러내기 시작을 하고 그러고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그때 대학 시절에도 대학을 입학하던 시절에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심리에 대한 그런 연구 영역이었던 마케팅하고 인사 조직 이쪽이 저한테는 가장 맞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누구를 평가하는 것도 싫어하고 평가받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체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직 내 그런 이슈를 다루는 것이 싫고 그냥 자유 영혼인 내가 돈 주고 삼으로서에서 내가 오너일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소비자 행동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제가 제 전공 영역을 선택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거기까지가 저의 전공에 대한 소개였고요. 오늘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가져왔는데요. 사실은 잘 몰라요. 저도 아직도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10대, 20대 때는 야, 내가 50이 넘으면, 60이 넘으면 얼마나 완성품이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우,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진행형이고요. 아직도 10대 그 어린 시절의 마음이 겉은 늙었어도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어떤 때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아직도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그 찾아가는 여정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또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마다 걸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갈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보시는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들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카이스트 제가 카이스트 와서 탔던 상 중에서 아니 제 평생 샀던 상 중에서 가장 제가 의미 있고 아너러블한 그런 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카이스트의 교육자 상인데요. 1회 교육자 상을 받을 때 그때 상 받으면서 단상에 나와서 제 경험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해서 한 10분 정도 제가 발표했던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가 일부 여기 리사이클 돼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그 프리젠테이션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한 곳이 좀 있을 것이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삶이라는 것, 나의 인생이라는 것은 제 자신의 어떤 스토리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인생을 담은 소설책,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그 스토리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써나가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소설가가 그 써나가는 책들처럼 거기 안은 뭐 스토리의 기본적인 그 스토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틀림없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인공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의 스토리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수 있는 더그 스토리를 보다 뭐라고 그럴까요? 정교하게 그더 이해가 사람들에게 갈수 있게 만들어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엑스트라들이 존재할 겁니다. 주연, 조연들. 근데 이제 제가 써내려가는 이 세계에 있어서는 제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스토리 플라팅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다시 그리고 제가 누구와 함께 이 스토리를 갖다가 써나갈지, 누구와 쓰고 싶지 않을지 이것마저도 제가 정하고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스토리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이라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의 이 책에 있어서는, 제 인생을 담은 이 책에 있어서는 제가 메인 캐릭터이다. 제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틀림없이 그 조연도 있어야 됩니다. 조연들 중에서도 중요한 조연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도 보게 되면은, 영화도 보게 되면은, 지나가는 행인, 원, 투, 쓰리, 뭐 이런 것들도 존재할 겁니다. 자, 하지만 아무튼 주인공은 나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제 스토리북에 있어서는 엑스트라이고 엑스트라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과 조연이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그 책은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럽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써내려가는 이 소설에 있어서, 이 스토리에 있어서만큼은 그게 얼마나 천자가 많을지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좋은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는, 내 인생 스토리를 쓰기 위해서는 좋은 엑스트라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무엇을 원할까, 그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스토리를 써나갈까 하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에 대한 파악이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 스토리북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군지를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정말 파악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티브 잡스도 그런 말을 했죠. Don't let the noise of others' opinion drown out Your own inner voice라고. 왜이 소리를 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말은 쉬워요.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내 스스로의 소리를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쉬운 말인 듯 하지만 안 쉽습니다. 왜안 쉬울까? 왜 잡스조차도 저렇게 얘기를 할까? 저렇게 이고가 강한 사람조차도 라고 한다면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남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의 모든 노이즈들, 그리고, 엄마, 아빠, 뭐, 계속 남의 보이스를 갖다가 들으면서 따라하는 것들, 그리고 부모님들, 주변 사람들, 어른들께서 이거는 하면 좋다, 저거는 하면은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저희들이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남의 목소리 듣고 남의 목소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내 자신의 목소리, 이거는 귀로 들리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남의 목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지만 내 자신의 목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막 구별이 되는 그저 뭐 누군가는 하이톤, 누군가는 좀 무거운 톤이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들리지만 내 목소리는 그 안에서 사실은 듣는 방법도 다르고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내 소리를 듣는 것은 굉장히 처음에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저도 아직도 어떤 때는 헷갈려요. 이게 남이 나한테 강요했던 소리인데 내가 내 목소리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정말로 내 이너 보이스가 나한테 지금 하고 있는 얘기인가? 이것이 굉장히 헷갈리는 때가 저 자신도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내 목소리를 듣는 방법을 스스로가 개발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목소리 듣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사실은 배웠어요. 뭐냐 하면은 사람의 정신과 육체는
연결이 되어 있더라. 저 심리학 연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성과 감정과 그리고 피직은 연결되어 있다를 갖다가 저는 100%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진짜 맞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뭐를 의미하냐 하면은 육체적으로 웃어버리면 우리가 정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웃을 때는 언제예요? 행복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지금 아 내가 행복하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냐면 똑같은 산수 문제를 풀게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동작을 하게 할 때와 쉬운 타스크, 쉬운 이렇게 그 어떤 타스크를 할 때처럼 하면서 그 수학 문제를 산수 문제를 풀어봐라 했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뭐냐하면 똑같은 산수 문제인데도 내가 뭔가 힘든 타스크를 할때 취했던 포스처인 상태에서 수학 문제를 풀게 되면 어머나 이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요라고 느끼면서 수학 문제를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와 이 정신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감정도 연결되어 있고요. 저는 요새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부친께서 저희 아버지가 93세 노인이세요. 노인인데 보청기 끼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보청기 보이고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청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것은 제가 그러면은 악을 써야 됩니다.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웃어서 행복한 거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다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게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소리를 지른다는 건 우리가 항상 화가 났을 때나 뭔가 위험에 대한 경고를 주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소리를 주로 많이 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소리를 지르다 보면은 뭔가 화가 빌드업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로 내 목소리를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수 없다라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제 어떤 피지컬 반응들을 제가 읽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떨 때 많이 웃을까?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주제로 얘기할 때내 몸이 앞으로 쏠릴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은 주제를 얘기하거나 싫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몸을 뒤로 뺍니다. 거리를 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정확히 그 표현입니다. 사실은 거리를 둔다라는 게.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읽습니다. 내가 뭘할때 웃을까? 내가 뭘할때 즐거울까? 내가 누구랑 얘기할 때 시간 가는 줄을 모를까? 그쵸? 한 시간 어떤 주제를 얘기하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내가 시계를 한번 보지 않았다. 나는 틀림없이 그것을 사랑하는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제 목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남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적인 거야 라고 하는 이렇게 해야 잘 나가는 거야. 그것이 아닌 우리가 잘 나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잘 나가고 싶은 이유는 나 그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이 아닐 수도 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야지만 그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드라마를 행복한 드라마를 행복한 스토리북을 써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이너 보이스를 갖다가 듣기 위해서 남들이 얘기하는 것과 걸러내는 방법을 저든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덕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 경험담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저이 삶의 의미를 찾아서 저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을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박사 학위를 미국에 받으러 갈 때요. 그때 참안 행복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젊고 reckless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면서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오, 왜안 행복할까? 내가 남들보다 가방끈이 짧아서일까? 그죠? 이런 생각에서 와, 그래. 내가 박사 학위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남들이 박사라고 하고 교수라고 하면. 자, 그래서 이제 박사
이야기를 받으러 갑니다. 가서 제가 내린 아, 그 제가 그 정했던 목표 중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오케이. 5년 안에 나는 무조건 학위를 받겠다. 둘째, 그리고 미국에서 인정받는 대학의 교수로 내가 정착을 하겠다. 세 번째, 그리고 그 교수로 가는 지역에 굉장히 아름다운 집을 사겠다. 그 성공한 백인들이나 살것 같은 그런 집을 내가 사겠다. 이세 가지를 5년 안에 내가 다 누리리라. 다 이루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목표점을 갖고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유학 시절에 정말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만에 졸업을 할수 있었고, 여러 학교에 인터뷰를 했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well-paid고 좋은 조건에 있어서의 라이스 유니버시티라는 휴스턴에 있는, 자, 농업 학교는 아닙니다. 라이스라고 해서 창업자의 라스트 네임인데요. 그 라이스 대학의 교수가 돼서 갔고, 그리고 거기에 정말 뷰티풀한 그런 집을 사서 갑니다. 자, 5년 안에 제가 원했던 목표,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다 이루었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모든 이삿짐을 싸가지고서는 그 텍사스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리고 마지막 그 페이먼트를 지불하고 키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웠던 커스텀메이드 하우스였어요.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요. 3면이 유리이고 2층 높이에 그 유리창이 있는 뒷마당으로는 막그 이 뭐라고 그러지? 작은 연못이 다 있는 그런 집이었는데요. 제가 원했던 세 가지를 다 이루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거실 한복판에 그 아름다운 집에 내가 계획했었던 세 가지를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었던 남들이 저에게 성공한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산다라고 했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 모먼트에 저 굉장히 절망했습니다. 정말 낮에 들어가서 저녁이 다 되도록 제가 울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다 이루었지만 알고 보면은 내 이너보이스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행복한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삶, 여러분들이 써내려가는 그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북을 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이러면 행복할 거다. 남들이 이런 거를 이루어야 된다. 남들의 목소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내 목소리를 정말 듣는 법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신은 저희에게 정말 다이버시티와 하모니를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종교가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저희 다양한 생물들을 만들어내셨고요. 장미를 만들어도 딱한 종류의 장미가 아니라 다양한 장미들이 저희 존재하고 꽃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정말로 다양한 꽃들이 존재하고요. 이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어느 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은 풍성하지 못한. 그래서 다양한 것이 이 생태계이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이 서로 간에 하모니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사실은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일본 조건으로 신이 크리에이트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라면 신인 거고 자연이 줬던 그런 그레이트 기프트였다라는 거죠. 다이버시티와 하모니는. 자,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어찌 보면 이 다이버시티와 하모니를 깨는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성공한 삶에 있어서의 잣대가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잣대, 하나의 기준 하에서 사실은 줄을 세우기 시작하면 반드시 1등과 꼴찌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중간 존재하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한 하모니하고는 상관이 없고 다이버시티하고도 상관없는 획일적인 걸로 저희들이 가면서 줄을 세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행복하지 못한 삶입니다. 누군가가 1등이고 누군가가 늘상 꼴찌가 존재하는 그런 삶은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내 이너 보이스를 갖다가 잘 찾아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갖고 태어났나? 남들하고 똑같은 잣대를 갖고 줄을 서면서 1등이냐 꼴찌냐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신에게 무엇을 받고 태어났고 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해나갈지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해서
다이버시티와 하모니를 저희들이 가져가야 되는. 저희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와, 나도 니네 큰오빠, 저희 큰오빠가 굉장히 공부 잘하고 성실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큰오빠, 그런 사람을 큰오빠로 둔다는 건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크면서 늘상 들었던 얘기가 네 큰오빠한테는 공부하란 소리 하지 않았다. 니네 큰오빠는 이랬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큰오빠는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이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걸 모르셨던 거예요. 신은 다이버시티와 하모니를 좋아해서 큰 아들을 그런 아들로 태어나게 했으면 막내는 그거보다는 룰 브레이커이지만 뭔가 예술적 감각도 갖고 있고 뭔가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아들보다 그거보다는 감성적인 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식을 하나 더 주셨던 건데 저희 어머니 역시도 이런 다이버시티와 하모니의 개념보다는 바로 하나의 잣대로 자식들을 보다 보니까 저 같은 자식은 사실은 이런 부모 아래서 클때 쉽지가 않았었어요. 오빠를 늘상 원망할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집안에서의 하모니도 깨게 됐었던 원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모가 되신 다음에도 저희 부모 같은 그런 생각보다는 바로 네이처는 신께서는 다이버시티와 하모니를 굉장히 좋은 덕목으로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줬을까?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용하면서 행복한 나만의 삶을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미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죠. 그럴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제약 조건을 보면서 미래를 계획하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시나 제 스토리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갈 때, 교수님들이 많이 하셨던 얘기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라고 얘기한다면, 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박사를 가니? 네가 공부 마치고 그러고 돌아올 때쯤이면은 마흔인데 한국 사회에서 마흔 가까이 된 교수는 채용이 안 돼. 둘째, 경영대에 여자 교수 있는 거너 봤니? 경영학은 여자가 하면은 교수가 될 수가 없어. 라는 얘기들 갖다가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영학으로 제 나이에 그때 당시에 서른이 넘은 3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 나이에 교수로, 아니, 미국으로 박사 공부를 하러 간다라는 것을 대부분들 말리셨어요. 너 한국으로 교수 돼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때 사실은 제가 주저앉을 수도 있었었는데요. 굉장히 좋은 것중 하나는 뭐였냐면, 그때 당시 제가 한국에서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안락한 삶을 살았었으면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다시 못 돌아오면은 그건 큰일이지 하면서 포기했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그런 삶이었고, 한국을 못 돌아와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안 돌아올게. 그래, 맞아. 내 나이에 가서 마흔이 됐는데 안 받아주겠지. 여잔데 경영대 교수 되기 쉽지 않겠지. 게다가 한술 더 떠서 한국에서 석사 박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이렇게 학연 뭐 이런 걸로 연결된 그런 속칭 말해서 연줄도 없지. 난 돌아오기 어려울 거야. 오케이. 그렇다면 그게 나의 그 데스티니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자리 잡아야지 하는 정신으로 제가 미국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진짜로 한국이 좌불 잡고 돌아올 생각도 별로 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좌불도 설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라이스 대학의 교수 생활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한 3년쯤 지났는데 한국 대학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플라이 하지도 않았는데 특채로 고용하겠다라고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라고 했더니 세상에나 제가 한국을 떠났던 그 시간 동안에 세상은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변했다라는 거죠.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더 이상 나이가 그렇게 장애물이 되지 않은 사회가 되기 시작을 했고, 또한 이 다이버시티 그 여학생들도 또 경영대에 많이들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다면 여자 교수도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그 미국에 그렇다면 경영학을 공부한 여자 교수가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정말로 몇명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그것을 봤을 때 뭐냐? 제가 잘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그때 당시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 그때의 제약 조건을 생각하면서 난 그건 하면 안 돼라고 포기했었으면 오늘날에 제가 없었고 저희 삶은 완전히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먼트에서 사실은 제약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돼 과거가 그랬지. 현재가 사회가 이렇게 발달했지, 그렇다면 한 걸음을 더 나가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변모했을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현재에 가두지 마시고요. 미래에 변하는 방향성을 보면서 빠르게 변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획하시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요. 저희 오빠든 누구든 저한테 자식들 상담을 많이 하러 옵니다. 왜냐하면 선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실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대학 교수다 그러면은 선생 중에서도 가장 뭐라 그럴까 경험이 많은 선생이라고 생각하는지 많이들 갖고 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우리 애좀뭐 야단쳐 주세요. 우리 애좀 상담해 주세요. 우리 애좀 이렇게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아예 답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모님이 얘기하면 안 먹히지만 교수가 얘기하면 그래도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러시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의 성공의 기준, 부모님이 갖고 있는 현재의 기준으로 아이의 삶을 재단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아이의 삶을 재단하려 하지 마시고 미래에 변하는 방향을 보면서 재단해야 되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모는 어느 정도 자식이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는 미래의 인생 계획에서는 빠져주는 것이 그것이 더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미래를 계획할 때 있어서는 look forward 하셔라. 현재에 머무르면서 계획하셔서는 틀릴 수가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있어서는 도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요. 미래의 꿈을 갖다가 갖고 이런 변화의 방향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떤 때 가져옵니다. 교수님, 저는 이런 걸 꿈꾸고 있는데요. 거기로 가기에는 제가 너무 모자라요. 저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하면서 지레 뭐라 그럴까요? 겁을 먹고 의기소침하고 그 꿈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인류의 발전만 보더라도요.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다? 문으로 가려고 했고요. 그렇죠? 처음부터 저 멀리 유니버스를 익스플로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을 처음엔 익스플로어하고 문투 마스, 마에 도착한 다음에는 마투 유니버스를 갖다가 했듯이 그리고 저희가 강을 건널 때 있어서 강을 건너는 것이 목표이죠. 저쪽 반대편으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sometimes 강이 너무 깊고 또, 이 폭이 넓을 때 있어서는 한 번에 가려고 하게 되면은 못 가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거나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건느는가라고 한다면 한 번에 건널 수 없다면 천천히 징검다리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첫 번째 징검다리,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두 번째 징검다리, 계속 끝내는 건너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꿈하고는 너무 멀어, 거기로 가기에는 나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한 번에 가는 것만이 꼭 길이 아니고 징검다리로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징검다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 저는 사실은 교수를 늦게 됐죠. 교수가 늦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인생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평탄하게 대학 졸업하고 대학에서도 아주 공부 잘해서 석사, 박사 순조롭게 공부를 마치고 그러고 교수가 된 사람이 아니라 중간중간 인생의 굴곡이 굉장히 많은 누가 보면 누군가가 본다면 지름길이 아닌 굴곡진 많은 것들을 거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교수가 된 나이가 얼마나 빨랐느냐, 늦었느냐로 제 인생의 성공을 얘기한다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이었겠죠. 하지만 제 인생이 얼마나 풍부해졌는가, 깊어졌는가, 풍요로워졌는가, 이걸로 지름길을 얘기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에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순조롭게 간 길보다 어찌 보면은 저같이 여기도 돌아보고 저기도 돌아보고 상실감도 느껴보고 성취감도 또 느껴보고 이랬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또한 선생으로서는 제자들하고 교감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인생의 꼭 지름길이라는 것은 하나로 디파인할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길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나이가 60이 거의 다 돼가는데요. 이 정도 되면은 정말로 모를 것이 없고, 뭐든지 확신에 차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요,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하나씩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정이 정말 맞을까? 이러다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정말 실패했을 때에는 울고 싶은, 겉으로는 울지 못하지만, 울고 싶은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아이가 늘상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내 스스로가 사실은 위로해줘야 됩니다. 왜냐? 이런 실패도 경험하고 위로도 받고 싶고 이런 데 있어서 사실은 남들이 그렇게 잘해주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똑한 사람들로 둘러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당신 나왜 비난하느냐? 비난하지 말아라.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험한 세상 속에서도 이길 잃은 아이가 내 마음속에 하나 숨겨져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대신 누가 나한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위로가 되어줘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고, 남들이 날 잘못했다라고 야단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나 자신조차도 나에게 똑똑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아이처럼 그렇게 우느냐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럴 때면은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나 자신한테 가장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사람은 사실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인생 끝까지 나와 함께 갈 사람은 나이지 부모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요. Sometimes 배우자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배우자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친구는 나 자신이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온 치어리더가 되어주시고, 잘못한 부분 잘 복귀하고, 그러한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레슨만 새기고 난 다음에는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격려,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에 그 파지티브한 사람들로 많이 채우세요. 아까 저 인생들은 내 어떤 스토리북이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주인공이고 수많은 사실은 그 조연들, 엑스트라들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 조연들과 엑스트라가 어때요?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슬픈 사람들이면은요.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슬프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막 슬픈 사람들하고 대화해야 되고 슬픈 사람들 위로해 주는 그런 스토리여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토리북이 행복하고 따뜻한 그런 스토리북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파지티브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웃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해서 웃는 거가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듯이 이런 파지티브한 사람들로 채워서 서로 많이 웃고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서로 간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내 인생을 가져가는 것이 그것이 삶의 의미를 긍정적인 곳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지티브한 사람, 물론 파지티브한 사람들로만 채울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직장을 떠나서 나의 퍼스널 라이프 측면에서는 파지티브한 사람들을 많이 채우시도록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가까이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행복은요. 뭐,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수많은 학자들이 이미 증명해 보인 거죠. 뭐라는 거예요? 행복은 사실은 디그리가 아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박사 졸업하고 딱 교수가 됐을 때, 어우, 행복하죠. 제가 계획했었던 하나가 이루어진 거고, 커다란 성취한 거죠.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오래 못 가요. 이만큼 기쁘지만, 다음날 되면은 뭐예요?
다음날 되면은 사실은 교수가 된건 어제이지 오늘이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가 됐다라는 행복감은 오늘로 그렇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된 순간에 굉장히 행복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디그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기보다는요. Everyday 작은 것에 느끼는 그런 frequency가 사실은 행복을 좌우하는데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되고요. 이 frequency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을 늘상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주위 한번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은 어저께와 오늘과 내일과 다를 바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학교에 올때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제 하지 않았던 것들, 어제 내 눈에 담지 않았던 주변에 있어서의 바뀌고 있는 어떤 계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작은 정말 그 개미의 몸짓이던 아니면은 예쁜 길냥이의 모습이던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눈에 담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모먼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느꼈던 걸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어느 틈엔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다제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들입니다. 제가 요새 주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주례를 쓰면서 제가 좋은 점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그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례의 얘기를 담는다기보다 제가 그런 결혼 생활을 해야겠다 하는 얘기들을 갖다가 제가 주례에 많이 담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제가 계속 환기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얘기들도 어찌 보면 제가 그런 경지에 달하라기보다 저도 아닐 때가 많고 제 스스로한테 하는 말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아요. 저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작년에 학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막 개인적으로 행복한 순간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왜냐하면 저 자신한테 좋은 선물을 주지 못했고, 행복을 주지 못했고, 그런 삶을 제가 살았다는 거죠.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요요마 좋아하세요? 저 좋아해요. 옛날에 첼로를 저 자신이 배웠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첼로의 소리는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악기의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악기이고요. 요요마를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도 제가 요요마의 음악조차도 한동안 제가 떨어져 있었었던 거죠.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 아, 심지어 이거는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비하기 가정 강의가 있는데, 그 비하기 가정 강의를 다른 교수님에게 살짝 시간 좀 바꿔주세요. 정말 바꿔주세요. 제가 가고 싶은 연주회가 있어서 바꿔주세요. 라고 제가 바꿔서 요요마 연주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보러 갑니다. 가서 사실은 첫 번째 듣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서 뭔가 굉장히 슬픔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환하는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음악을 듣기 시작을 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비로소 평화롭고 약간 행복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슬픔이 밀려왔었던 건 아, 내가 이렇게 사랑한 것들이 있었건만 그것들을 묻어두고 잊어버리고 그러고 살았구나. 아, 내 온통 내 삶을 내가 어찌 보면은 기쁨,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을 느끼는 걸로만 가득 채워놓고 맨날 나 오늘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내가 이 소리를 했구나, 내 스스로가 만들었던 거죠. 내가 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슬픔을 느꼈던 것은 아, 내 스스로가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구나, 알면서도. 두 번째, 그런 제 자신한테 화가 났었던 거죠. 세 번째 평화가 몰려왔었던 이유는 바로, 아, 이제부터라도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하루에 한 개, 두 개이던 그것이 얼만큼 작은 거이던 담으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드디어 다시 행복을 어떻게 내가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길을 제가 발견하면서
다시 안도감을 느끼고 평화로움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은 절대 그냥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힘든 게 맞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사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는 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놈의 긴 머리 말리는 것도 더럽게 힘들어요. 힘들어. 이 바깥에 사람들한테 프리젠터블하게 하루를 시작하려니까 힘든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죠? 힘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힘든 것이 가득한 것이 사실은 정상이고요. 그 안에서 행복이 왜 나한테 안 찾아올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한 순간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하던가를 기억하시면서 하루에 한 번, 두 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선물 같은 그런 시간을 꼭 주시고 웃는 순간을 만드시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까 미래는 미래의 변화의 방향을 보면서 계획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면서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거는 삶은 현재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요, 우리 모두가 내일 우리가 이 공기를 숨쉬면서 살아간다라는 보장, 장담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저 오늘 밤에 죽을지도 몰라요. 서울 올라갈 때 제가 KTX가 뒤집어질지 뭘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저한테 장담된 순간은 언제냐면 현재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포커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는 미래의 모습 역시도, 미래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갑자기 뜬금없이 되지 않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현재 내 살아가는 것이 미래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도요, 현재, 이 선물 같은 시간인 현재에 포커스하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고, 현재의 내가 행복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가 불행해서 내가 우울증에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우울한 그런 그 질환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미래에 내가 성취한다라고 해도 그 우울증은 나하고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미래만 바라보면서 현재가 슬프다, 현재가 고통스럽다, 지나치게 견디기 어려울 정도 또 우울증이 걸릴 정도로 현재가 불행하다라고 하면 그 현재는 여러분들이 치워버리시고 행복한 현재를 만드시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또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이잭 웰치가 한 말이 제 인생에서 굉장히 좋은 사실은 레슨이 됐어요. There's no such a thing as a work-life balance. 우리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Work-life balance를 맞추자. 그랬는데 잭 웰치가 얘기한 건 그런 것 따위 없다는 거예요. There are work-life choices가 존재한다는 거죠. You make them, but you have consequences라는 거죠. 저는 정말 이게 와닿습니다. 밸런스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 그 삶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여기 존재하죠. 그렇죠? 1, 2, 3, 4, 5, 6, 7, 8, 9, 10, 10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순간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할 뿐이에요. 1번 뭐, 2번 뭐 이러는 거지. 세상에 그 모든 것들을 밸런스 이루고 산다는 건 없다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에는 항상 뭐가 따른다? 컨시퀀스가 따릅니다. 내가 선택했던, 내가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선택했으면 무언가는 잃어버리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선택해서 따라오는 것은 그저 선택해서 따라와서 내가 꼭 갖고자 했었던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이어야 되고, 내가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부분은 잃어버려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 삶에 있어서 없어도 괜찮을, 이 모먼트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행 갔을 때 쓸데없이 돈 절약할 생각하지 마라. 돈은 뭐예요? 그만큼의 돈은 돌아와서도 내가 보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여행이라는 것은 그 순간 아니면 인조이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행을 가서
이것을 내가 이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볼 것이냐, 아니면 그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돈이 드는데 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느냐에 있어서는 돈은 나중에 와서 그만큼 벌면 되는 거고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 경험을 따라가라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오리티를 제대로 세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 이 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수많은 것들 중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인가? 프라이오리티 세팅.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과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이 프라이오리티 세팅을 잘하는 사람이었냐, 프라이오리티 세팅을 못했던 사람인 것이냐라는 것이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많이 좌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프라이오리티 세팅을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월드뷰와 라이프뷰를 갖다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월드뷰와 라이프뷰를 갖다가 잘 알으셔야지만 프라이오리티 세팅도 되고요. 심지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아직 미혼이어서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톨스토이가 얘기한 뭐야, 행복한 메리지라는 것은 얼마나 컴패러블 둘이 왜 우리 닮은 사람이냐,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 컴패러블한 것이 사실은 해피니스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컴패러블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사실은 톨스토이한테 동의도 하지만 사실은 부정도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내 라이프 프라이어리티를 세팅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월드뷰와 라이프뷰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 선택할 때도 사실은 다른 것은 다 달라도 좋아요. 다른 것들은 다르면은 사실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잘, 그 인컴패러블한 것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더 좋은 부부가 될수 있는데요. 근데 월드뷰와 라이프뷰, 인생 간 세계관이죠. 이것은 관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맞고 틀리고의 영역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온 나에 있어서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죠. 이것은 누가 맞고 틀리고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화하면서 어느 한 곳으로 맞춰가기도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월드뷰와 라이프뷰를 제대로 갖춰야 나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프라이오리티도 내가 세팅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라이프뷰와 월드뷰가 같은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쵸?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의 월드뷰와 라이프뷰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입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이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무슨 돛 닦는 사람들처럼, 그쵸, 인생에. 이런 것은 없어요. 이것은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 나의 월드뷰와 라이프가 무언가가 그냥 깨달음이에요. 어디선가 수직간에 돌을 닦듯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셔야 돼요. 많이 리서치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러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인문학 서적을 읽고 그리고 고전을 읽는 것에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내 스스로가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실은 거기에서 월드뷰와 라이프뷰를 갖다가 찾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고요. 내 주변은 사실은 늘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내가 막 너무너무너무 다양한 그런 삶의 종류를 살아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경험해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바로 고전을 읽고 인문학을 읽고 남의 삶을 갖다가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월드뷰와 라이프뷰를 경험해 볼수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아, 나에게 내가 갖고 태어난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추구하는 월드뷰와 라이프뷰는 이런 거구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깨달을 수 있더라. 바로 인생관,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양한 그런 인문학 책을 읽고 남들의 삶을 간접 경험의 몸을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그래서 생각해보고 다시 고민해보고 그래서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누가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라이트한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관 세계관 맞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라. 인생관 세계관을 잘 구축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는요.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연인의 감정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 친구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가족도 뭐 본투비 맞고 주변에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는 연인을 원해요. 결혼을 원해요. 배우자를 원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족과 친구와 배우자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연인으로 사랑해서 그 사람하고의 그 연인의 감정 때문에 배우자로까지 연결되기를 원하는 건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갑자기 누구 엄마? 그죠? 아내, 남편, 또 누구의 며느리, 자식. 이것만 남아버리게 되면은요, 저는 이래서 사람들이 결혼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찾아다니는 그런 경험도 하는 것 같아요. 내 배우자하고의 나의 근본적인 그 시작은 사실은 연인의 감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서 그 연인의 감정으로 용기를 얻어서 결혼으로 이어지시더라도요, 나의 기본 감정은 그리고 누구도 줄수 없는 그내 배우자에게 나만 줄수 있는 그 감정은 연인의 감정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상 배우자로 살면서 부모로 살면서 또 며느리 사위로 살면서 항상 그래도 가장 근본인 것으로 돌아가서 늘상 이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건 배우자하고의 연인의 시간, 연인의 감정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시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대학원생들 이제 사실 교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회 리더가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권한도 있지만 중요한 리스폰서빌리티가 따르게 되죠. 특히 리더는 뭐가 굉장히 중요한가? 이 사회는 사실은 리더와 팔로우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리더와 팔로우 모두 중요하지만 리더만이 가질 수 있는 팔로우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의사결정력입니다. 의사결정은 리더만이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팔로워들이 주는 무수한 피드백을 보면서 최종 의사결정은 리더가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게 right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responsibility인 건 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팔로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도 많이 지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리더는 그런 responsibility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특히 교수라고 한다면, 선생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바로 내 지금 강의실에 있는 친구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리더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리스펙트하고 이 친구들을 건강한 리더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대한 리스폰서빌리티가 따르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수가 되시거든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건강한 리더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좋은 표본적인 그런 선생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바람 담았습니다. 리더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이게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가면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독립전쟁 워싱턴 장군이 자이 크리스마스 날 이 맨하탄 강에 그 얼음이 잔뜩 껴 있죠. 이 강을 건너서 강 건너편에는 누가 있느냐? 독립전쟁을 싸우고 있는 영국군. 영국군이라고 하기보다는 영국군이 사실은 그 하이어한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조련되고 용맹하다라는 사실은 독일 용병들이 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강 건너편입니다. 자, 근데 지금 워싱턴 장군이 사실은 데리고 건너는 사람들은 어떠냐라고 보면은, 와우, 보시면 알겠죠? 이배 자체가 쪽배이고요. 여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오합지졸이에요. 예, 목동들도 보이고, 뭐, 목수도 보이고, 뭐, 별의별 농부들, 이런 그잘 조련된 그런 병사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근데 이들을 데리고 지금 독일군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영국군하고 싸우러 가는 거죠. 독립전쟁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 자, 이럴 때 있어서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워싱턴 장군. 사실 이 그림은 좀 웃기는 그림입니다. 저런 쪽배 워싱턴 장군 저렇게 서 있으면 저배 뚝딱 뒤집어져 가지고서는 다 죽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 그림이 왜 저렇게 그려졌나? 저것이 리더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결정한 그 의사결정권을 따르는 이들에게 있어서 리스폰서빌리티를 갖다가 느끼면서, 그리고 이들의 그 안위를 갖다가 살필 수 있는 그런 좋은 리더의 모습, 당당한 리더의 모습을 그렸듯이, 여러분들도 미래에 바로 이러한 리더의 모습을 담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담아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